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창 뭐 옮긴지 얼마 안 됐죠? 꽃다방김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조지입니다. 조지. 지읒의 요에 지읒의 이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아, 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6336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도 많이 질문에 물어봐서 다 아실 것 같아도. 네네네. 또 나도 모르고. 아 진짜. 그럼요. 네. 네. 제 영어 이름이 그냥 조지여서. 영어 이름이? 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조지라고. J-E-R-G. 네, G-O-R-G, 네네네. 아, G-O-R-G. 네네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왜 영어 이름 미국에서 태어났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 어렸을 때 학원 다닐 때 그 이렇게 학원에서 어렸을 때 이름을 영어로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냥 부르기 편하게 하려고. 영어 학원에서? 네네네네, 그때. 아, 네. 야, 어머님이 아주 극성이셨구나. 아기 때 그냥. 네. 네, 영어학원 일단 영어를 공부를 해라 너. 그렇죠. 근데 몇 살 때 간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어릴 때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네. 우와. 그래서. 네. 근데 맞습니다. 아까 우리 2분과 3부에서 아줌마가 아저씨랑 대판했어요. 네. 아저씨 옷 사러 갔는데 분홍색 옷 사고 뭐 보라색 산다고 그래갖고, 예? 네? 근데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답답한. 아니 어쩌면 그런 모자를 어떻게 해야지? 그거 본인이 산 거에 누가 여친이 떠줬나? 아니 제가 그냥 샀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 그걸 좋아해요? 네 뭐. 어떻게 이상한가요? 예? 네?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어떻게 그걸 그런 걸 쓰고 다닐 생각을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아, 그건 더덥지. 왜 그래요? 그레고리 포터 씨는 한여름에도 하긴 쓰고 다니긴데. 아, 그래. 응? 완전히 그렇게 하니까, 야, 힙합 가수 같네. 어? 힙합 해야지 될 것 같아. 야, 이름이 왜 정해지는지는 알았고, 이윤주님, 조지는 노래 장르와 달리 의상은 왠지 힙합 하시는. 그러네. 보라 일렬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권순애님, 조지님 너무 귀여워요. 모자가 저 어렸을 때 눈싸움 할 때 쓰던 모자인데. 아이고 정말. 근데 이번에 뭐 새 앨범이 나왔다고요? 네, 정규 앨범으로 처음 뭐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이에요? 네네네, 1집이죠. 1집? 네. 아유, 난 또 하나 5집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아유. 1집? 네. 1집이면은 이게 지금 이게 데뷔하고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7년 만에. 7년? 네, 네, 네. 올해도 걸렸네. 그렇죠. 요새요. 그 젊은 뮤지션들이 스튜디오를 너무 많이 써요. 암만 디지털 세상이 좋다고 그러지만. 근데 저기 조지는 어떻게 레코딩 했어요? 저는 무슨 뭐 수백 프로씩 써.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에서 하던 습관이 있어서 저는 집에서 다 하긴 해요. 레코딩을? 네. 아, 홈 레코딩 했구나. 네네네. 아,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모든 작업이 다 홈 레코딩을 하긴 했어요. 집에서? 네. 오, 요새 그 음원들이 뭐 잘 나오니까. 아, 네. 그 프로그램들이 좋아요. 장비도 요즘 되게 집에서 쓰기 편하게. 보컬 마이크는 뭘 써요? 저는 그 벅 251이라고 네. 그 텔레폰 캔 251 네. 복각한 마이크인데요. 그거 커다란 거겠네. 아니 엄청 크진 않아요. 네. 그 선생님 지금 앞에 계신 컨덴서 마이크 이 정도? 네, 그긴 것 같아요. 그 자기 음색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뭐 저는 바꾸고 싶긴 해요 요즘에는. 뭘로? 저는 U67이라는 모델로 바꾸고 싶긴 해요. 아, 같은 텔레폰 캔 노이만 네네네, 걸로 바꾸고 싶긴. 노이만도 섬세하죠. 네, 바꾸고 싶어요. 너무 섬세해요. 너무 비싸서. 네,
굉장히 좋아요. 아, 네. 난 노이만만 써요. 아 진짜요? 데뷔 때부터 노이만만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렇구나. 홈 레코딩을 그럼 이번에 10곡을 네. 야 근데 아주 아유 FRR이 뭐예요? 무슨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forever를 제가 줄여서 FRR이라고. 네. 무슨 허무 개그예요? 뭐 굉장한 줄 알고 물어보면은. 아니, 그냥...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 아 그래요? 그런가요? 아, 네. 뭐 대단한 건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나도 네. 굉장히 사람이 허전하게 보인다는 소리 많이 했거든요. 네네. 어 근데 조지 씨도 만만치를 않으시네. 예. 김춘영님께서 네. 조지님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나요? 개구쟁이셨나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나요? 아유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영어학원 다니고 뭐 아나 태권도 하고 갈 거야 막 안 하고 막 가서 네. 네. 그때 영어 선생님 기억나요? 아유 기억 난 그요 너무 어렸을 때여서 제 기억, 친구들은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이,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개구쟁이였어요? 엄청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청 잘 들었다고? 네. 그래요. 그러다가 저렇게 삐뚤어댄다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다시 잘 들어요? 이제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시죠 요즘에는 이제. 네, 네. 오히려. 그래도 응원하시겠죠. 네 이제는 약간 조금 아이처럼 안 대하시고 조금 지금은 네. 네. 믿어주시고. 네네네. 아 오늘 라이브 할 거예요 여기서? 아 네 라이브를 준비하긴 아니, 음반도 했습니다. 나왔는데 판으로 들어요 그냥. 아 그럴까요? 뭐 맨손인데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아 뭐 네 뭐. 근데 뭐래요? 아니 그냥. 네. 그냥 노래 한다고요? 아니 뭐 예 뭐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 안 돼. 참나 이거 어떡하지? 그 맨손으로 와갖고 뭘 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급 당황스럽네요. 진짜 할 거예요? 라이브요? 예. 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그러면 하세요 지금.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가 해요 근데? 저 오래오래라고. 오래? 네, 네네네 그 제 신곡인데. 아 이번 FRR의 타이틀곡이네. 네 맞습니다. 네. FRR. 아이고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건 아마도 열린 결말 같은 걸. Baby 누가 물어봐도 우리 어떻게든 find a way. 늦더라도 돌아오자던 너의 말을 기억해. 해는 저물어 가고. Skirt. 별거 아닌 얘기들로 밤을 새워 쏟아내고. Ooh. 영원할 것만 같던 내 teenage. Baby 누가 물어봐도 so what? 지금 모습에 같은 대답일 거야. 어떻게든 돌아오자던 너의 말을 기억해. 나는 저 물어가고. Stay forever, young and never.
지금 모습 이대로 남을 순 없을까요? Stay forever, young and ever, 오래 오래 oh forever. 젊은 날의 우리로 oh 영원히 남아 있어줘. So 오,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도 좋겠다.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오, 젊은 날에 우리로 남아 있어 오래오래 남아 달래는데 그 젊은 날이 몇 살쯤 돼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아, 네. 지금 조지 나의 또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네. 하긴 뭐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면서요. 오, 그러네요. 맞는 말이네요. 아니 조지의 젊은 날이 진짜 궁금하네. 애 때 무지하게 개구기였을 것 같은데. 양성우님. 뭐지 이 세련된 음악은 뉴욕에 있는 것 같아요. 9134님 같은 사람 같은 목소리 맞나 생각 없이 듣다가 매력적인 보이스에 놀래요 멋지세요. 완숙이님 두 분 톰과 제리 같아요. 아니 왜 웃으세요? 내가 아, 뭔가 꼭 좀... 네, 네? 그 말이 뭔가 되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 내가 굉장히 쫓기는 것 같아요 나는. 아 그렇구나. 저도 되게 제가 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나 서로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네. 저는 왜 조지 앞에서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아유 아니 아닙니다. 네. 김원삼님 창원 아저씨 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꿋꿋하게 밀어붙여요. 아니 이것 봐 다 자기 편만 있고. 아니 예? 다 조지 팬이 편이죠. 여기 댓글 보세요 다. 최정민님 조지 씨와 대화는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아, 재미지네. 네. 그러게요 이게. 그러게요. 네 오늘 그러네요 약간 또. 운전해요? 네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심지어 좋아해? 네네네 저 좋아해요. 폭주족이에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저는 느긋하게 이렇게 달리는 걸 좋아해. 느긋한 편은 아닌데 아. 제가 또 뭐 그 클락션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어아 그냥 그러진 않고 그냥 저 혼자만 해. 아 남한테 막 이래라 막 저래라 하진 않고. 그럼 아니 차 타고 이렇게 달리면서 네. 예, 차 안에서 음악 들어요? 제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거 사실 좋아. 음악 듣는 것 때문에 차를 타는 것도 있어요. 완전 퀸시 존스네. 아 그래요? 퀸시 존스가 셀프 프로듀싱도 많이 아, 남도 이렇게 네. 디렉트 프로듀서로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그 작곡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아. 소문이 났더라고. 아. 난 뭐 맞는지 모르지만. 네네네. 그렇구나. 한동안 나도 차에서 들어가고 뭐 차 오디오를 뭐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전혀 안 들어요. 시끄러워요. 내비 보기도 바빠 죽겠네. 저는 그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이게 바람 이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섞여서 듣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은근히 로맨틱하네. 네. 그게 그런 게 조지의 매력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야 음악을 바람 소리와 같이 듣는다. 네. 보통은 바람을 갖다 노이즈로 생각을 하는데. 야
진짜. 아유, 네.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유, 뭐, 아닙니다. 원래 아닙니다. 4차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고. 근데 뭐 다들 이렇게 뭐 차 타면서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아. 음악을 꽝꽝 안 듣고서 이렇게 착 이렇게 BGM처럼 들으시나 보다. 그럼 거기서 듣는 음악은 주로 어떤 음악이에요? 제가 하나 꽂히면 하나만 좀 듣거든요. 근데 아, 네네네. 요즘 한 곡 리플레이로 그냥. 네, 요즘에 좀 그래야 되는데. 아, 요즘에 꽂힌 곡은 그 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고. 아. 그 노래가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오. 네. 좋아요. 네,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오, 좀 처절한 네네네네네. 그런 거 있지만 4628님 곡을 만드는 조지님의 팬인데. 곡을 쓰실 때 영감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김지영님, 보컬 가수인데 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유진님, 대구 사람인데 사투리가 거의 없네요. 대구. 네,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자, 김지영님, 보컬 가수인데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대뜸 여쭤보시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지영님이 이제 보컬 가수신데 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한테 여쭤보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를 뭐 그러니까 뭐를 뭐 어떤 걸 위해서 뭘 준비 보컬 가수 뭘 준비 글쎄요 뭐 이렇게 노래 뭐 음악 뭐 이렇게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죠 네. 아, 자 지금 바깥에서 그 네. 아까 그 Wake Me Up 아, When 네네네. September Ends 네 Wake Me Up When September 네, Ends 그거 네. 그거를 들어보고 4부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네네네. 할까요? 너무 좋죠. 아, 저는 그 노래 네, 너무 그럼. 좋죠. 예.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6455님께서 저도 조지님 이야기를 듣고 창문 열고 라디오 듣는데 정말 좋네요. 시원한 바람 느낌이요. 좋은 감성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오, 5055님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가끔 답답할 때면 차를 타고 조지님 바라봐줘요만 무한재생하며 해안도로를 달리면 정말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강은영님 이 노래 퇴근하고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지님 덕분에 좋은 노래 또 알아갑니다. 여러분 조지 노래 틀으세요. 신곡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다들 즐겁게 들으신 것 같아요. 아, 마치 조지님께서 추천곡을 하나 골라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네, 됐네요. 네. 이거 따라 부르는 모습이요. 조지님이 아까 보니까 완전히 드라이브 나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네. 또 뭔가 제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트니까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오, 확실히. 그런데 조지님이 그 팬클럽 있다고? 네, 제 팬클럽 뭐 이조지 팬카페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본인이 만들면은 그것도 그 팬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 그냥 제가 장난반 뭐 진심반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뭐 근데 이게 점점 팬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뭐 팬카페처럼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몇 분이나 돼요 이제 카페? 5천 분 좀 넘게 계신 것 같아요. 5천? 네네네. 야, 그 대단한 팬이네. 야, 5천 명. 그러면은 저기 그것도 해요? 뭐 너튜브로 뭐 하는 거 이런 거? 아, 뭐 저는 너튜브는 잘 안 하고. 그럼 팬카페 그러면 그런 팬카페에서 무슨 활동 해요? 아, 제가 가끔씩 편지 같이 쓰고. 아, 거기서? 예, 예 그런 것도 하고요. 아. 뭐 아니면 제가 좀 쓰다가 안 쓰는 물건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추첨 같은 거 해서 제가 나눠드리기도 하고. 네. 자잘한 재미가 있겠네 그 팬카페에. 그렇죠. 예, 약간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죠. 네. 유옥주님 요즘 운동으로 요가를 하루 두 시간씩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하루 두 시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에 하는데 이제 하면은 그때 두 시간 정도 하죠. 어디 가서 해요? 네네네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새 뭐 요가가 요란한 게 많잖아요. 네. 막 매달리고 그래요? 아, 뭐 매달리진 않고요. 뭐 그냥 그 이렇게 매트 깔아놓고 그냥. 아, 그냥 명상하는 거. 아, 명상하시는구먼. 네, 그런 느낌이죠. 약간. 네. 아, 명상 어울릴 것 같아요. 저, 근데 네. 뭐 요 현대인들이 이제 요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뭐 여성분들은 뭐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도 하고. 근데 사실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완전 그 조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막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근데 저는 사실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 네. 요즘 느끼는 게 그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항상 내일만 있고요. 보면은 내가 어제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항상 하고 있었는데 요가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예. 회고라고 하기 거창하지만 좀 뭔가 네. 내가 되게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네. 어저께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기분이었고 네, 뭐 그냥 그런 것들. 네. 이거 급 당황하게 되는데. 왜요? 아니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지금 막 궁리를 했는데 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뭐 생각 안 날 때 되게 많아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데요? 뭐 먹었죠? 감수 지금 다들 머리가 복잡해요. 아니 어제 점심 그럼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근데 뭐 먹을지는 생각은 해놨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올 거? 네. 그렇게 내일에다 걸지 말래니까 뒤는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언행이 일치가 전혀 안 되네. 그래. 아니 뭐 먹었나를 생각하라면서요. 아 아니 근데 그 선생님 라디오 오면 선생님이 여기 근처에 식당 하나 추천해 주셨던 게 있는데 뭐예요? 아 여기서 국수집? 아 네 국수집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올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따가 그거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아잔 며칠 전에 먹었나 생각 없어요, 그지? 아 그래. 네. 거기 근데 오늘은 그 국수 말고 거기 국밥을 한번 먹어볼까. 아. 네네네. 같이 팔 그것도 팔더라고요. 팔아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이거냐 저거냐. 아. 네, 이거 아니면 저건데. 아 그래요. 국밥을 한번 해봐요. 자, 조지님. 네. 오늘 라이브 하나 더 하시고 국밥을 드시든지 뭐.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라이브 네. 뭐 할까요? 라이브 제 히트곡. 아까 바람만 봐줘요. 바람만. 아, 제가 네. 아닌가? 아, 보트라고. 보트? 네, 보트라고 제가 처음 이제 잘 됐던 이제 저를 알려준 노래인데. 아, 데뷔곡. 네. 데뷔곡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그래요? 사람들은 데뷔곡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약간. 그럼 데뷔곡은 뭐예요? 데뷔곡은 Bottom of the Sea라고 그 이제 회사 없이 저 혼자 약간 인디펜던트 네. 느낌으로 했었던 그 앨범이 또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아, 그럼 지금 FRR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아, 소속 가수네. 소속 네. 소속 가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대단할 게 있나요? 뭐. 예? 아이 대단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니 대단하니까 소속을 했죠. 그 아니 아닙니다. 예? 뭐 그 안 된 지금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처음부터 뭐 그 같이 시작을 그렇게 해와가지고 예.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네. 유선영님께서 저 조지님의 보트가 제 인생 노래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았어요. 세련된 음에서 회처 먹는다는 가사가 너무 신선해서 처음엔 제 귀를 의심. 하여 이걸 라이브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아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무인에서 바퀴 바다야 갇혀봐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와 내 흔들리는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잠들 수 있는 낙이 필요해 떠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두고 가야 할 게 많아 겁이 나는 걸 가끔은 안심한 꿈들이 필요해 바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저 멀리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해 내 삶은 파도 따라서 흘러가야 돼 I'm on a boat 내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I'm on a boat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와 내 흔들리는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지금은 꽤나 멀리 온 듯해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 이건 모두 내가 바랬던 이상의 일부야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파도가 날 덮칠 수도 있지만 밖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I'll be okay 난 내 삶에 만족해 날 향한 걱정과 우려는 필요 없어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다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I'm on a boat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밤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내 사방이 바다야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I'm on a boat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어딘가로 멀리 멀리 오 보트? 오, 재밌네요. 아, 아까 어떤 분이 회쳐 먹어, 거기. 회쳐서 먹어, 그죠? 회쳐서 아, 먹네요. 어, 회쳐서 먹어. 어, 사방이 바다야. 갓 잡아 올린 생선을 회쳐서 먹어. 기회는 어디든지 널려 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이따가 뭐 국밥으로. 어, 그거. 마이크. 피드백이 있구나, 네. 예. 네. 아니, 홈 레코딩도 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아, 아니 어떻게 어, 예. 헤드폰이랑 그 피드백 생긴 줄 몰랐네요. 아, 그 안 집에서 녹음할 때 네. 자기 보컬 녹음할 때 이거 헤드폰 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열면은 이게 피드백 생기죠. 아, 그 저 이런 저 이건 처음이네요, 전. 아, 그래? 네. 그럼 누가 도와주나? 아, 저 혼자 하는데 스피커는 이제 이게 피드백 생길 때가 간혹 있는데 헤드폰이랑은 그치? 방금 처음 생겨왔어요. 아, 그래? 네. 오, 자 그렇구나. 안명희님 언행 불일치지만 실력은 최고네. 소속 가수 할머니 오네. 아니 이기진님 회쳐 먹어가 귀에 꽂힙니다. 회덮밥이라도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메뉴가 아 그냥 사는 게요. 네.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네, 윤희씨님 제 인생 노래 보트 지금 사무실 안에서 뭔가 바에서 느끼는 바이브에 혼자 내적 그루브 조지 이 친구 또 라이브 맛집이네. 아 감사합니다. 김문준님 조지 씨 곡을 틀어놓고 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이번 앨범이 좀 네. 이번 앨범이 조금 헬스 클럽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헬스랑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좀, 네. 좀 많이 좀 칠하고 칠하고? 어 약간 좀 편안하고 좀 그냥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느낌의 음악이어서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정민님께서 LP도 내주세요 그러셨네. 오. 네. LP가 나올 예정이긴 한데 좀 멀긴 했습니다. 네. 아, LP도 진짜 만들 거예요? 집에 네. 턴테이블 있어요? 어, 네 저는 네 하나 있습니다. 네. 아 그래? 네네네.
LP로 듣는 음악이 뭐 있어요? LP로 듣고 싶어서 디안젤로 앨범을 샀었는데요. 네. 근데 막상 또 사니까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귀찮았어. 네. 아 진짜 요즘엔 너무 편해졌으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근데 LP는요 틀어놓고 저쪽에 가서 들을 일이 아니고 그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맞네. 그 그쵸. 맛이지 그죠?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맛. 네. 네. 아, 아, 자 여기 아까 내가 이 노래 들으면서 그 보트도 들으면서 아 오늘 노래나 좀 많이 들을 걸 네? 라이브나 많이 들을 걸 괜히 수다 이 수다 떨었네 후회를 했어요. 아니 저는 선생님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요. 예? 전 되게 재밌어요. 아, 전 노래 듣고 싶다고요. 도대체 뭐 맞지가 않아. 아니, 아니 뭔가 노래 좀 듣자고요. 아, 네, 좋아요, 조지 씨 노래 아, 좀. 네, 좋아요. 근데 라이브 뭐 안 해요? 어떤... 아니 팬들도 그렇게 많으면은 이번에 앨범도 나왔겠다. 소속 가수인데. 아 공연 그럼...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아요. 공연은 안 해요? 아 공연 6월에 아마 하려고 예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양반이 되게 팀이하네. 뭐? 6월에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해야죠, 해야죠. 6월에 할 거면 지금 날짜 안 잡았어요? 아마 17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17일은 또 뭐예요? 또 이 사람 일이라는 게 또 팬들을 이제... 이렇게 애타게 하는 그게 매력이 있으시네. 아, 보니까 예, 5천 명을 들었다 놨다 하시네. 아, 예, 아닙니다. 아, 정말. 답답해서 노래 하나 들어야 되겠어요. Better? 네, Better 이번 앨범에. 네. 네. 이거 하여간 일단 들고 얘기를 나누죠. 네, 알겠습니다. Ask me when you wanna move, me on your back. I don't know, I feel so excited. Do you feel better? Oh, no, no. 어우, 나 이렇게 잠 오는 노래는 처음 들어봤네. 아니 눈꺼풀을 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 시간에 졸릴 일은 없는데 웬만하면. 아 네네. 어 진짜.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좀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거. 아 그래. 강나연님, 저도 요가 수련하면서 조지님 음악 많이 들어요. 아우라 들으면서 까마귀 자세하면 얼마나 좋게요. 까마귀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잘 아, 글쎄요. 저도 몰라요. 최종님, 제 플레이리스트에 조지 씨 신곡 추가했어요. 음악 고급스러워요. 진짜 헬스장에서 들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아, 박소영님, 저는 창작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다들 천재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도 많고 책도 많이 읽으셨죠. 어린 조지는 어땠어요? 글쎄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린 조지가. 저 아, 형제자매 있어요? 네 누나가 있어요. 누나? 네. 누나한테 안 맞고 자랐어요? 뭐 저희 집안은 폭력은 잘 없었어요. 잘. 아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네. 근데 누나. 네. 아 누나는 어떤 누나예요? 어떤 누나가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되게 저한테는 철없 느껴졌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반대가 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누나는 이제 아기도 있고 낳고 결혼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좀 약간 어른이 뭔가 딱 사람이 뭔가 바뀌었다 뭔가 한 단계 성장했다 뭐 이런 느낌 좀 받았어가지고 아 터울이 많이 지진 않나 보네. 근데 지금 되게 막역하게 되게 고민 있을 때 서로 되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엄청 좋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제가 되게 의지를 많이 하죠. 누나한테? 네네네. 아. 최형식님. 아, 요즘 제가 불면증이 심한데 잘 됐네요. 조지 씨의 음악 자기 전에 플레이 하겠어요. 아, 네. 진짜요? 눈꺼풀이 툭 떨어져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심광영님. 노래마다 음색이 다 다르네. 공원에서 바다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특히 차 탈 때 차 막 비트 있는 음악도 괜찮지만 조지 씨 음악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탁 틀어놓고 쫙 하면 창문 살짝 열어놓고 네. 그게 중요하죠, 그죠? 아유 오늘 꽃다방 김마담 조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꽃다방 김마다 오늘 어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걸 물었는데 마이크가 열렸어요. 아, 7334님 오늘 회사 지각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지 씨 노래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334님 오늘도 뭐 갓 잡아 올린 생선을 휘쳐 드시길 바랍니다. 어, 진짜 이거 위로 이 그 한 줄로 마음이 진짜 편안해질 것 같아요. 아, 네. 사방이 바다다. 아, 사방이 다 태클이지. 근데 그래도 오늘 견뎌보자. 네. 덜컹거리면서도 어떻게 4부까지 갔어요 우리가. 아, 네네네. 그죠? 그럼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뭐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 이렇게 뭐 덜컹거린다 표현하셨지만. 네. 이런 느낌이 저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럼 또 아침장 찾아주세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공연도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직은 예정이지 뭐 17일. 네네네. 네, 성공리에 마치길 바라고 뭐니 뭐니 해도 FRR, Forever 이게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 뭐 잘 네? 되면 좋죠. 첫 앨범인데. 아, 네, 그럼 좋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워낙 곡들이 좋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말. 아까 그 오래오래도 좋고. 어, 그 곡은 여기서. 이것도 타이틀곡이네. 네, 아. 이게 사실 오래오래도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어깨 동무. 네. 네, 이거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언제라도 come inside. I'ma leave the door 24 open. 굳이 물어볼 것도 당연히. 에러.